같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구째 강하게 때립니다. 김현수의 타구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이번 시즌은 시프트를 가볍게 넘기는 왼손 타자 김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좋은 타자네요. 열심히 하는 선수를 싫어할 코칭 세트는 없죠. 자, 김현수의 타구 오른쪽 빠져갑니다. 1타점, 2타점, 3타점, 3점 바깥에 떨어집니다. 김현수의 3런. 이만큼의 장타력을 선보이는 타격 퀵에 올 시즌 장타 모드입니다. 시즌 19호 결정적인 순간 클러치 히터 장타력 김현수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 투수들의 볼에 위력이 있을 때는 예. 그 중심을 깨주는 선수가 이 주축 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역할을 김현수 선수가 오늘도 해줬어요. 올 시즌에 이런 상황에서 김현수의 게스트팅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타격은 이런 엄청난 장타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현수 선수가 개인 커리어 하이가 15년도에 두산 시절에 28개 홈런을 기록하는데 네. 지금 이 페이스면 31개, 2개까지도 가능한 페이스예요. 최윤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김현수의 컨택은 센터 쪽에 떨어집니다. 이 타구 안타가 됐고 3루까지 박혜민이 공보다 빠릅니다. 박혜민. 자, 3루에서 홈으로 파고듭니다. 홈으로,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박혜민의 득점. 김현수 1루까지 들어갑니다. 트윈스가 다시 한번 한 점을 달아납니다. 주루 플레이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박혜민입니다. 6대0의 스코어.